이번에 파키하고랑 같이 해서 무한도전에도 출연하신 걸로 기억했거든요. 네. 뭐 기분이 어떠셨어요? 한국의 가장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. 저희 무한도전이. 네. 근데 이제 그 여기서보다는 사실 필리핀에서 더 유명하신데 한국 고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쇼 프로그램 출연하신 기분이 좀 어떠신지. 아니, 영광이죠. 네. 또 한국 사람으로 한국 방송을 또 이렇게 한국에서 또 제일 유명한 예능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죠. 또 그래도 그 또 필리핀에서 제일 상원 의원이시고 영웅이신 분이 제가 또 통역을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저기 본인이 필리핀에서 어쨌든 지금이 주 활동 무대시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한국에 이렇게 좀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신 그런 계획도 좀 있으세요? 네,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 뭐. 당연히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와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죠. 이번에 그럼 저기 파키아오 저기 필리핀 가면 같이 가시는 거예요? 어떻게 지금 그 한국에서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이제 그 같은 비행기는 아니고요. 날짜는 같은 날짜로. 아, 같은 비행기는 아니고 필리핀은 어쨌든 내일 예, 가시는 거예요? 저는 왜냐하면 매일 생방송이 있어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. 지금은 이제 그 방송국 쪽에서 그 허락을 맡고 온 상태라서 제가 또 파키아오 출연하는데 제가 또 통역을 하겠다.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에서도 허락을 해주셔갖고 이번에 이렇게 이 행사 일정 기간 동안은 한국에 올 수 있게 됐어요. 예, 그 본인한테 좀 약간 좀 그래서 좀 특이한 이력이시잖아요. 한국이 아니고 필리핀에서 더 이렇게 더 유명한. 아니 필리핀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으니까. 예, 그 예. 어쩌다가 필리핀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거 좀 다시 한번. 예, 저 고등학교 때 전교 회장이었거든요. 전교 회장에서 이제 연설하다가.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방송국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작가님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 소개로 데뷔를 하게 됐죠. 근데 고국이 아니고 타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? 되게 어려웠죠 처음에.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영어는 그 고등학교 때 배워서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필리핀 말 타갈로그를 이제 아예 할 줄 몰라갖고 필리핀 말을 방송에서 이제 영어를 안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전 진짜 힘들었죠 처음에.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도. 필리핀 말로 방송을 하게 돼서 전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 주변 그 선배님들이나 뭐 필리핀 선배님들이나 이제 뭐 후배님들이나 뭐 친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말을 빨리 배울 수 있게 됐어요. 또 생방을 하다 보니까. 지금 활동하신지는 그럼 얼마 정도 되신가요? 저는 2010년부터 활동했어요. 2013월부터. 근데 이렇게 계속 활동하면서 그래도 한국에 한번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좀 드신 적이 있나요? 예, 많이 있었죠. 왜냐하면 이제 저가 외동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자랑하고 싶어갖고 외동아들인지라 자랑하고 싶어갖고 친구분들 많이 데려왔거든요. 그때마다 이제 느꼈죠. 아, 어머님이 그래도 한국 TV 나오면 또 친척들도 여기 한국에 다 계시니까 한국 TV 나오면 이제 좋겠다. 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활동을 뭐 그래서 인간극장도 예. 또 다른 나인에서 필리핀에서 배틀트립 할 때도 잠깐 나오고 그다음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능을 처음 출연하게 된 게 이제 또 파키아오 덕분에 통역을 받게 돼서 이제 무한도전에도 나오게 되고. 파키아오는 이번에 처음 그럼 뵈신 거예요? 아니면 몇 번 뵀죠. 몇 번 뵀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.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도 만나기 되게 어려운 분이에요. 왜냐하면 상원 의원이시니까 뭐 진짜 뭐 복싱 챔피언이 아닌 상원 의원이라서 또 만나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필리핀에서 활동하시면 사실 외국인이시잖아요. 좀 약간 좀 그쪽 현지 있는 텃세랄까 편견 뭐 이런 거 좀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나요? 좀 힘드셨던? 아니 되게 그 의외로 너무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가끔 까먹어요. 진짜. 예전에는 제가 2010년, 11년, 12년 막 영화나 드라마 출연할 때는 다 한국인 역할이었거든요. 한국 사람 뭐 한국에서 뭐 그 입양된 아기 뭐 이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완전 필리핀 현지인의 그 배역을 맡으니까 이제는 뭐 필리핀 국민들도 다 저 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. 그래서 또 이제 뭐 자랑하고 싶은 거는 뭐 필리핀 전 국민이 그래도 안녕하세요는 할 줄 아니까 제가 생방송에서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또 안녕하세요. 네. 완전 한국의 홍보 대사시네요 사실상. 아니죠. 뭐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원도 관광 홍보 대사와 평창 홍보 대사가 돼서 또 생방송이라는 생방송에서는 이제 홍보를 그냥 드라마, 영화, 뭐 쇼 프로보단
생방송을 저희가 4시간씩 하거든요.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. 거기서 이제 평창이야 강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. 아, 이제 뭐 2017년 다 하고 2018년이 넘었는데 혹시 새해 그 목표 하나만 좀... 저는 새해 목표는 딱 하나죠. 진짜 뭐 저로 인해서는 아니겠지만 필리핀에 있는 모든 교민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겠지만 진짜 뭐 저랑 교민들을 다 힘합쳐서 필리핀에 있는 국민들이 그 평창 올림픽도 많이 성공에 좀 도움이 되고 또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올림픽도 그 3월에 크리스마스라고 강원도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리핀 국민들도 많이 초대하고 그리고 또 이제 3월에 패럴림픽이 끝나도 강원도는 진짜 대한민국 넘버원 관광 지역이잖아요.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이 평창 올림픽을 끝나도 많이 이제 강원도로 놀러 갈 수 있게끔 제가 뭐 그 진짜 그냥 이름만 홍보대사가 아닌 진짜 노력해서 제가 책임감 있게 열심히 또 필리핀에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보는 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